안녕하세요, 부경당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브런치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메뉴, 프렌치 토스트 레시피를 가져왔어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페이스트리 식빵이 남는다면 꼭 만들어보세요. 우선 뚜껑이 있는 통에 계란 하나를 풀고 소금 간을 살짝 해주세요. 우유도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식빵 한 조각을 담궈주세요. 전날 저녁에 이렇게 담궈둬요. 뚜껑을 닫고 냉장 보관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한번 뒤집어 줄 거예요. 벌써 계란이 많이 흡수됐죠? 다시 뚜껑을 꼭 닫고 자러 가볼까요? 다음날 일어나 보면 이렇게 달걀물이 완전히 흡수되어 있죠? 이게 바로 속까지 촉촉한 프렌치 토스트의 비결이에요. 프라이팬을 예열해줍니다. 이날 촬영하느라 불을 좀 세게 했는데 중불로 천천히 오래 익히는 게 더 좋아요. 오일이나 버터를 올릴게요. 데니쉬 식빵을 사용해서 그냥 식용유를 썼는데 일반 식빵을 사용하셨다면 식용유 대신 버터를 추천합니다. 식빵을 올리고 통에 남은 계란도 부어주세요. 사실 데니쉬 식빵에는 결이 있어서 이렇게 찔러주지 않아도 계란이 잘 흡수되는데 일반 식빵으로 만드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보여드렸어요. 한 면이 익으면 뒤집어서 반대면도 익혀주세요. 주말에 프렌치 토스트 한 조각에 맛있는 잼을 올려서 드셔보세요. 주중에 지친 마음이 힐링될 거예요. 자, 이제 먹어볼까요?